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네, 유튜버 아오입니다. 네, 오늘 먹을 거는요, 바로 이제 순살만 공격의 V5 18포 세트 먹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부업무원이 유튜브 커뮤니티 수익 인증 사학 보시고요. 오늘 또 같이 일하는 또 재영이가 Z 플립 5 새로 나왔죠. 일시불로 질렀다고 카톡 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수익 인증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치킨 먹방 해볼게요. 스피드 렌탈샵 많이 이용해 주시고, 틱톡, 네,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많이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 MHNA98 짝대기, 그 밑에 짝대기 있잖아요. 그거랑 페이스북은 나민입니다.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썸네일을 뭐 해결할 수가 없어. 자,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예. 나 오늘 약속 지켰다. 됐어. 야,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플립보? 그러니까 나도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냄새 죽여주네. 나왔더라고. 맛있네. 안 뜨거운데요? 아, 얘는 조금 맵다. 이 친구는 조금 맵네. 준혁이 고마워. 오, 야, 진짜 마숭마숭 있는데? 맛은 어떠냐고? 야, 맛 표현을 진짜 못해. 맛있어요, 그냥. 특집 맛입니다. 가운데? 예? 먹기 좀 귀찮아가지고. 뭐래? 못 봤어. 노인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방금? 아, 여기 보이네. 자체가 비율이 개 병땡이라서 비율 판타지라 그냥 좀 쓰면 안 돼. 진짜 노인네들이. 아, 그래? 나 노인네인가 보다. 나 Z 플립 2인데 나는? 저는 Z 플립 2인데 저도 그럼 노인네인가요? 네. 안 돼. 현실 씨 어디 가요, 자꾸.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그냥 간장 치킨 맛 파닥인 것 같아. 맛있냐고? 먹을만한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근데 딱 예상했던 맛이었어. 순살이라 그래. 순살이 다 거기서 거기라. 근데 퍽퍽할 줄 알았는데 퍽퍽하진 않네요. 내 새끼, 조금만 먹어. 궁금하지? 그거 접시 갖고 와봐, 자기야.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돼, 그거. 이거 먹어봐. 맛있네. 아, 해봐. 우리 와이프 하나. 너무 크다. 그거 접시 갖고 와봐, 접시. 내 새끼. 필요 없어? 야, 치킨이 다 커. 우리 와이프 한 입에 먹여줄 수 있을 만한 거 뭐 없나? 여기 있어. 맛있어. 그치? 맛있네. 우리 사샤가 세월이라서 지금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다른 것도 먹어볼래? 맛이 다 달라. 좀 맵다, 이거. 그거 매워? 이거는 파닭이거든? 아직 매는다. 아, 그래? 미안해. 이거 사서 줄 거 좀 세이브해놓고. 추석 보너스 달달구리 하다고? 아, 진짜? 야, 근데 오늘은 진짜 방송이 되게 조용하네. 야, 이거 살짝 좀 타코야끼 느낌 난다? 치킨이? 맛있다.
오. 이게 또 아까 이름이 조금 묘했던 그 스포츠 블링블링인가 보네. 그러니까 정태야 추천 너무 야무졌어. 아주 좋아 우리 정태. 뭐가 가장 맛있냐고? 이거요 이거 흰색 소스 있는 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와사비 맛도 있다고요? 아 진짜? 와사비 맛이 근데 생각보다 매우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타코야끼도 배달되는 거 알아? 와사마요 타코야끼라고 했는데 존나 맛있던데? 내 새끼 다 안 먹어? 네. 배불러? 스카이블루 6mm 피는데 비슷한 거 잘 맞을 만한 담배? LSS 3mm 진짜 괜찮아 한번 펴봐. 형 이래짐이야. 아 여기 치킨 안에서 또 치즈볼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야? 맛 나냐고? 아 근데 맛은 있는데요 예상했던 맛이랑 나중에 형이랑 식대 해보고 싶다고? 식대가 뭐예요? 식대가 뭐야 얘들아? 식대가 뭔지 모르겠어 나. 아 감튀칸에 같이 들어온다고? 아 진짜? 치즈볼 맛있어? 아 식사 데이트야? 아 요즘 말이네? 내가 요즘 말 좀 배운 것 중에서 식사 데이트? 킹받네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좀 배웠거든? 식대는 또 처음 들어봤네. 아 요즘 말 아니에요? 아, 나 달달한 치즈볼 싫어해. 뭔가 좀 맛이 좀 띠껍다고 해야 되나? 좀 별로야. 야, 근데 치킨이 생각보다 존나 많네. 존나 적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아. 아 아프리카 할 때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아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걸어놓고 하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에? 아니 무슨 뭐 지네가 뭐 연예인인 줄 아나? 아니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응이야 형 단 거 싫어해. 어우 응이 또 형에 대해서 또 너무 잘하네. 요즘 뽑기 1등이면 다 뽑아준다고? 역캠들이 많이 해? 아 진짜?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면서 이제 후원을 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라오방은 남녀 비율 누가 더 많냐고요? 한번 좀 봐야겠다. 여러분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 남자는 남 이렇게 채팅 한번만 올려봐봐요. 옛날에는 내 방송 비율이 여자분들이 특히 많으셨는데 근데 내가 좀 이제 좀 패드립 좀 좀 몇 년 전에 좀 이제 패드립 좀 하고 욕도 좀 했을 때는 여자들이 존나 많아졌어. 아예 남자들이 많아졌어 갑자기. 지금도 웬만하면 거의 남자들일 것 같은데. 그치 남자가 더 아니지. 그런 것 같더라고.
나중에 발로란트가, 발로란트가 뭐예요? 네. 형 담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 그런가? 노래 팬더의 10대가 있다고? 10대? 어. 야 근데 그 식사 때문에 식사 밥 같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그 밥 같이 먹는 거 밥 같이 먹어주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않냐? 큰손분들이 많이 쏜다고? 라오가 같이 밥 먹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터질까? 안 터지죠? 예. 나는 그런 거, 그런 걸 못하겠어. 나는 그거 뭐 밥 같이 먹어준다고 뭐 돈 받는 거는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10대가 좀 그래서. 와, 10만 개까지 터져? 좋대네. 나도 해야 되나? 아, 농담이고요. 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네. 내가 뭔가 좀 뭐가 된 것 마냥 막 그렇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완전 아프리카라고? 나는 아프리카 했을 때 나 그런 거 없었는데? 아, 10대, 괜찮네. 부업으로만 얼마 버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이제 형은 방송에서 얼마 번다고 이제 수익 공개 안 하려고. 애들이 추측만 해, 너희가. 아, 뽑기판을 만든다고? 나는 애들아, 돈 안 사줘도 된다, 애들아. 후원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그냥 영상만 봐줘라. 우리 그냥 소통하는 방송으로만 남자. 뭐 싸주면 고마운데, 싸주면 받기야 받지. 근데 그렇게 막 바라지는 않으니까. 그래 준길이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후원을 바라는 건 바라는 스타일은 아니라. 지금처럼만 소통 잘해주고 그냥 이렇게 있자고. 내 뭐 너희들이랑 가깝게 살았으면은 같이 밥은 먹지 얘들아. 아니 식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같이 밥 먹자고 해.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매니저분들, 우리 팬분들. 뭐 팬은 없지만, 야 우리가 그런 사이야? 밥 먹으려고 막 나한테 돈 주고 막 그러는 사이냐 얘들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이제 친한 형 누님. 이제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 서로 뭐 돈 줘가면서 뭐 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건 아니지. 친근감 있게 가자고. 그냥 여기 일산 같은 데 놀러 오면은 같이 밥 먹자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형한테 슬쩍 카톡 보내. 형이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나가서 같이 밥 먹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알았지, 얘들아? 먹고 살자고 하는 진짜. 아 그치 그거는 아는데, 아 나는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그런 식으로는 뽑기판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가지고 노는 거 못하겠어. 대구 언제 오냐고요? 아니 내가 안 가죠. 대신에 님들이 와야죠. 예. 무슨 연예인이가요? 예. 담배 요즘도 피냐고? 담배 끊었습니다. 예. 담배 끊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스무 살 때 한번 놀러 와.
지금 비트코인 하면 말린다고? 근데 원래 이렇게 저점 매수에 하는 게 좋아요. 비트가 예전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지? 지금 2천만 원대잖아. 지금 매수하고 8천만 원까지 존버해봐. 떼돈이야. 올해 연예인병 고쳐지나 싶었는데, 아 장난이지. 내가 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겠냐? 장난이지, 장난. 어? 아, 저라면 가능하다고요? 아, 장난이죠. 사람을 얼마나 괴레끼로 보는 거예요, 선혜 씨. 이러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연예인병 심하지 않았냐고? 솔직히 그때는 연예인병이 존나 심하긴 했어요. 시청자도 존나 많았지. 애청자도 많아가지고. 라우 형 근데 에센은 다 맨소리냐고? 야 그거는 담배 만든 제조사한테 물어봐. 형이 뭐 다 피워봤다고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밥은 밤 몇 시에 먹었냐고? 형 오늘 늦게 일어나고 사샤도 늦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니구나 내가 늦게 일어났구나. 한 8시, 7시? 어, 그때 먹었지. 무슨 가오냐고? 에이, 가오라니. 형이 뭐 무야감 조성하거나 그랬었냐? 응? 형 되게 순수하고 착해. 식구빵? 아, 그럼 민성아. 감자튀김에서 고구마튀김 맛이 난다. 오빠는 무서운 게 없었다고 그때는? 그치? 그때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젠 좀 살아야 되더라. 요즘에는 무서워. 아 우리 예원이 어서 와. 이 형 벌써 배부르네. 어? 시호가 걸렸냐? 어. 아 이제 눈치 개빠른데? 어. 아니 아 맞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양이 세게 많아버리네요 이거. 콜라가 그런 크기도 있냐고? 이걸 이걸로 주던데? 야 주성아 형 먹고 있잖아. 아 진짜. 다 먹으려고 노력은 해볼게. 제가 왔는데 알아서 아 먹고 있잖아 왜 이렇게 뭐라 그래. 당장 치킨이요? 그렇구요 알았어. 라인 탄 거? 그때 뻔했다. 그때 존나 아팠다. 오빠 방송하면서 여기 시청자들 세뇌 시켰냐고? 팬들이 갑자기 많아져. 세뇌라니. 아 그치 그때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집안도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고 우리 자르자르 아자르야. 형님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 한동안 왜 방송 안 했냐고요? 본업이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예, 애들이 사고도 많이 쳤고 사고 수습하고 이제 뭐 하느라 스트레스 좀 많이 좀 받아가지고 돈맛에 취해? 예? 어 형 이빨? 저, 내가 여러분들 문신은 참을 수가 있어요. 문신은 참을 수 있는데 문신의 고통에 대한 건 진짜 참을 수도 있어. 어 근데 이빨이랑 문신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빨은 너무 아파요 그냥. 예? 진짜 죽습니다 이빨은. 인정?
아, 그거 캔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바꿔야지. 이사가 바꿔야지. 이제 이사 얼마 안 남았어. 이제 7일 남았다, 얘들아. 아, 이빨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진짜로, 아니,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그랬다. 그래, 이번 명함까지만 채우고, 한번, 이빨 한번, 싹, 이제 튜닝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 야, 근데 도저히 진짜 염두가 안 나더라. 이제 남캠 방송으로 전환하냐고? 아, 근데 요즘에 솔직히 잘생긴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은데, 나는 이제 남캠에서는 벗어나야 되더라. 원래 뭐 잡캠이었지. 이제 고딩 때까지만 남캠이었고, 이제 20살 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막 나갔지. 그때부터 잡캠이었지. 나는 이제 남캠 못해요, 여러분들. 결혼도 했지, 딸도 있지. 그래서 난 이제 남캠을 못해. 남캠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잡캠을 해야 돼. 아, 플렉스 TV 요즘 괜찮다 그러더라고. 다들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본겨. 사랑니 나면은 이제 사랑니라면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죽탱이 한 번씩 때려달라 그래야지. 이빨이 이제 저절로 빠지게. 아, 우리 마루야. 우리 마루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저희 방송에 대해서 리액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마루짱, 마루 응원 너무 고마워. 근데 이거 왜 알람이 안 뜨냐?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알람이 안 뜨네. 원래 알람 뜨는데. 마루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좀 반응 속도가 느리네. 우리 마루가 슈퍼채팅 10,000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우리 방송 리액션인데, 내가 이렇게 딱 리액션을 좀 아가리를 좀 털어주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다 같이 채팅창으로 뭐라고 하냐. 자, 제가 먼저 말할게요. 자, 불알이 두근두근. 고마워요. 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두근두근 딱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마루야, 오자마자 우리 또 매너 응원 너무 고마워. 아, 왜 의학이에요? 에? 이런 리액션이 어딨어? 자기야, 마루가 10,000원 응원해줬어. 감사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불알이 두근두근 해줘야지. 뭐라고? 불알이 두근두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지. 언어적 행위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시옷도 다들 뭐 이제 나쁜 인식이라고 박혀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위 예술이에요. 배워놓으면은 언젠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아, 어이가 없네, 갑자기. 이상한 거라니. 행위 예술이지. 가 떨리네요. 봐봐, 저런 말도 형이 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저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기분 좋다는 표현이지. 오르가즘. 그런 느낌이야. 아니, 너네가 조금 좀 성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 얘들아. 너네 복원 시간에 뭐 배운 거야? 잤어? 물론 그 행위 예술을 합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나랑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고. 맞잖아. 우리 소통 얼마나 좋아. 배부르면 상추고 말하라고? 감사합니다. 예. 배불러서 토크가 많아진 거잖아. 쉬쉬쉬. 형이 지금 얘기하잖아. 자식이 무슨 얘기하는데,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그래, 행위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강아지들도 짝짓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아, 우리 나순이 어서 와. 순이 순둥이. 그치. 복원 시간에 깨어있는 건 국룰이지.
요즘 몸은 좀 어떠냐고? 요즘에 몸이 조금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어.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대구 만지의 총장아. 대구 만지의 총장 말고 라오교 회장, 라오교 총장은 어때? 그 와중에 닉네임 앞에 L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 우리 다 그거 우리 가족들이야. 많이 먹어봤어 뭐. 가족들? 웃어요? 아니 야 잠깐만, 나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가족들이라 했는데 웃어? 예원아? 어? 우리가 너랑 너희들이랑 내 사이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 응? 진짜 너무하네. 응? 아니 여러분들 에? 아니 뭐 배불러서 눈치를 봐요? 안 배불러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한 마리 더 시킬 수 있어요. 예. 형은 솔직히 고딩이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고딩이 담배 피는 거? 형은 뭐 솔직하게 고딩이 담배 피는 거 난 신경도 안 써요. 예. 내 있는 행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걔네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내 알바는 아니지. 걔네가 뭐 담배를 피든 안 피든.